가위의 신을 찾을 기회는 1년에 딱 이번 한 번뿐이야. 벤티가 일러줘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올해의 칠성 청신일회를 놓칠 뻔했어. 시간도 벤티가 알려준 거니까 내가 알 리가 없지. 리월에 왔으니까 현지인에게 물어보자. 아 맞다, 그거 알아? 우리가 사용하는 모라는 바위신의 이름 모락스에서 유래된 거야. 하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이 리월에서 바위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무례한 외국인으로 낙인 찍히고 말 거야. 그러니까 리월 사람들처럼 아망제군이라고 불러. 칠성 청신의례라.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잖아? 아망제군께서는 매년 신의 말씀을 내려 한 해 동안 리월을 운영할 방향을 인도하지. 작년에 신의 말씀을 청했던 분은 리월 칠성의 옥형성이야. 후후, 이건 내가 잘 알지. 몬드가 자유의 도시 국가인 것처럼 리월은 계약의 국가야. 상업과 무역을 중시해. 7개의 상업 세력을 대표하는 7대 상인 리월 칠성이 바로 이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할 수 있지. 외국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리월의 진정한 권력자는 영원히 아망제군이야. 칠성은 사람이고 제군은 신이잖아? 자유의 신은 더 이상 몬드에 없지만 우리의 신은 영원히 존재하니까. 어쨌든 리월 항해 오래 머무르다 보면 느끼게 될 거야. 신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국가에서 왔으니 이제 리얼에서 신과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해보라고. 아, 너희도 칠성 청신의례를 보러 온 외국인이니? 대단하네. 난 리얼에서 수십 년 살았는데도 가본 적 없는데. 현지인은 관광지에 안 간다고 하잖아.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 리얼에 잘 왔어. 너희도 칠성 청신의례를 보러 온 거야? 나도야 모두 보고 싶어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리월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동향을 놓칠 순 없지. 작년에 내려온 17조왕의 신의 말씀에 시장이 요동쳤거든. 게다가 올해엔 천권성 은광님이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어. 은광님은 신의 눈 사용자가 원소력으로 만든 바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네. 하하! 항상 신의 말씀과 시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이 상업 항구의 매력 중 하나라 할 수 있지. 암왕제군 어르신은 일곱 신 중 가장 오래된 신이셔. 우린 그분의 전략적인 해안을 항상 신뢰하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의 말씀을 알게 되면 큰 돈을 벌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지도 몰라. 큰 돈? 그럼 어디로 가야 청신의례를 볼 수 있을까? 꽤 멀어서 자세히 알려준다고 해도 현지인이 아니라면 기억 못할 텐데. 어쨌든 일단 옥경대로 가봐. 높은 곳으로 말이야. 이 항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야. 하늘의 신과 소통하기 딱이겠지. 매년 청신의례를 하는 날에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대. 한번 해볼래? 리월에 온 건 처음이니? 칠성 청신의례는 사실 나도 처음 보는 거야. 봐! 저분이 바로 리월 칠성의 천권성 은광님이야. 리월을 좌지우지하는 거물들만이 청신의례를 주관할 수 있어. 맞다, 그거 알아? 리월의 선인들은 대부분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어. 아망제군께서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는 반은 기린이고 반은 용인 모습으로 나타나신대. 아, 방해해서 미안해. 여기서 소원을 빌어.
너도 신선의 기운을 받으러 온 거야? 뭘 좀 안 해? 오늘 같은 날에 소원을 빌면 암왕제군과 선인들이 들어주실 거야. 난 소원을 다 빌었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 고마워. 그럼 이제 소원은 다 빌었으니 여기서 의뢰가 시작되길 기다리자. 그 은광님은 언제 나타나려나? 진짜 많다. 좀 더 앞으로 가자. 뒤에선 아무것도 안 보여. 길씨가 되었다. 제군께서 살해당하셨다. 현장을 봉쇄하여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제군께서 살해당하셨다. 나니 설마 바위의 신이 죽은 거야? 처남군이야. 현장 가까이 있던 수상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 무섭다. 범인이 우리 중에 있다니. 그러고 보니 현장 가까이에 있던 수상한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데? 어? 어디가? 밖에도 병사들이 쫙 깔렸어. 네 말이 맞아. 넌 특수한 신분이니 자객이 아니라 해도 여기에서 잡히면 안 돼. 하지만 정말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날 따라와. 정말 매정하네. 상상 속의 다리로 내내 달리느라 지쳤다고. 아, 맞다. 저기, 근데 넌 누구야? 귀공자 타르탈리아라고 불러줘. 귀공자라니, 성격 나쁘네. 한번 구해줬다고 우리 하인 취급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이름은 그저 호칭일 뿐이지. 마치 너희들 몬드에서 시뇨라를 본 적은 있겠지? 시뇨라 타르탈리아, 넌 우인단의 집행관? 아,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너희와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 시뇨라가 안 좋은 인상을 남겼나 보네. 아, 그 여자는 나도 별로 좋아하잖아. 일단 그 여자가 한 짓은 잠시 잊어두자. 난 너희를 도우러 왔어. 응, 맞아.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쁘긴 한데 나쁜 짓을 하려고 너희들을 찾아온 게 아니야. 일단 검부터 좀 치워주면 안 될까? 넓은 아량 고마워, 기사님. 몬드에서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방금 의뢰해서 널 지켜보고 있었지. 때문에 네가 한 짓이 아니란 걸 알아. 신을 암살한 자는 따로 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인단은 스네즈나야의 사절이잖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당연히 신뢰받을 수 없겠지. 리워를 통치하는 칠성은 항상 우리를 지나치게 의심하거든. 그건 우인단에게도 책임이 있어. 이걸 부인해야 하나? 됐어. 낯선 사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도 당연하지. 나도 이런 경계의 눈초리엔 익숙하니까. 하지만 자객의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북극은행으로 가야 해. 여기에 계속 머물 순 없어. 리월에는 벽에 귀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거든. 북극은행. 맞아. 여기가 스네즈나야가 리월에 개설한 은행이야. 리월이 티버트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요지라곤 하지만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긴 가난한 나라에선 페보니우스 기사단에게 함부로 대드는 외교관을 감당할 수 없겠지. 자, 이거 받아. 이건... 글쎄, 돈으로 물건을 살 수는 있어도 이름은 살 수 없을 때가 있거든. 간단히 말하자면 이건 일종의 증표야. 사만오현 선인이 널 해치지 못하게 하는 증표. 선인? 성에서 나가 북쪽으로 가면 귀리평원 서쪽에 절운간이라는 성림이 있어. 리월 사람들은 그곳에 선인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 맞아. 그들은 전설을 믿어. 그래서 절운간 밖에서만 선인을 모시고 안에 함부로 들어가진 않아. 하지만 난 믿을 필요가 없어. 절운간에 선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인단의 정보망이 쓸만하긴 한가 보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선인을 만나라는 거야? 꼬맹이, 사람들이 신선을 찾는 이유가 뭐 별거겠어? 재물과 인연,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지. 그리고 너흰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고. 정의? 칠성이 축제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자객을 찾으려고 천안군을 파견했어. 하지만 과연 평범한 인간 혼자서 천군만마를 쓸어버리는 무신을 죽일 수 있을까? 아망제군은 자신의 실력을 포기한 적 없어. 그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대응하다니 수상하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면 다른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일지도 몰라. 북극은행도 천암군의 수색을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선인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 리월은 바위신과 선인이 함께 세웠어. 물론 무력으로. 가서 그들을 찾아 칠성의 전령보다 빨리 왜곡되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돼. 지금 리월에서 널 도울 사람은 절운간의 사만오현 선인들 뿐이야. 그대는 누구인가?
어째서 함부로 절운간에 발을 들였지? 백무금기 비로 참 오랜만이로구나. 인간의 손에 남은 게 있었군. 난 사마노현 선인 소월충 양진군이다. 여행자여,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라. 사실 자객이다! 이곳으로 도망치다니! 대장, 절운간에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지. 자객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 일단 들어가자. 소란스럽구나. 그들을 돌려보내거라. 살생은 안 된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행자여, 여기 온 목적을 말하라. 사실 이럴 수가? 어찌 이럴 수가? 리월칠성, 정말 실망스럽구나. 정신의뢰에서 제군을 암살하게 둔 것도 모자라. 제군이 암살된 후 어찌 혐의를 의뢰에 참가한 평민에게 뒤집어 씌운단 말인가? 여행자여, 네가 억울하게 자객으로 몰린 사정을 알았노라. 어떤 상황인지 알겠으나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선인들에게 알려야겠다. 가거라. 네 백무금기 비록을 가지고 내 말을 전하라. 리수첩 산진군, 류운차 풍진군, 둘은 주로 여기 있지만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나. 인연이 된다면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항마 대성인 호범야차가 있다. 망서객잔에 가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선인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당신 누구야? 어째서? 우리가 먼저 물어봤잖아. 아, 알겠다. 절운간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걸 보니 당신은 선인의 사절이시군요. 선인께서 저희 형제를 구하기 위해 보내신 사절 맞죠? 이 사람 대체 뭐라는 거야? 사절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우린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호로산의 호박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요. 호박 안에 있는 보물 몇 개만 팔아서 가족부터 먹여 살리자 싶었죠. 그렇게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형제 이당이 호박에게 잡아먹혀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로 도망쳤는데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선인의 거처에 발을 들여 벌을 받은 것 같아요. 제 형제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서 줄곧 선인께 용서를 구했더니 이렇게 사절님들이 오셨네요. 사절? 우린 선인의 사절이 아니야. 우리도 선인을 찾으러 왔다고. 아, 아니요. 당신들은 분명 선인의 사절일 거예요. 사절이어야만 해요. 이당이 어느 호박 안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비를 베푸셔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사절님. 아이고, 자비로우신 사절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럴게요. 휴, 저 사람한테 선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걸 신경 쓸 겨를은 없어 보이네. 이당이란 사람이 이 호로산에 있는 호박 안에 갇혔다고 했지? 그리고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주위에 그 사람이 갇힌 호박이 있는지 찾아보자. 여긴 당신들이 절 구해준 건가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참, 혹시 제 형제 못 보셨나요? 이정이라고 하는데 저랑 같이 산에 올라왔거든요. 설마 제 형제도 호박에게 잡아먹힌 건 아니겠죠? 아, 그럼 무사하겠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봐야겠어요. 다시는 호박한테 먹히지 않아야 할 텐데. 제 형제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절님. 네? 아, 저희도 이 호로산이 선인의 거처라는 것만 들었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선인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선인의 사절이시니 저희랑은 다르겠죠. 참, 더 이상 선인의 거처에 머물면 안 되겠어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사절님. 감사합니다, 사절. 우리가 정말 선인의 사절이었으면 좋겠네. 그나저나 이 선인은 성격이 좀 나쁜 것 같은데. 그치만 우린 뭘 잘못한 것도 없으니 별일 없게. 함부로 내 거처에 발을 들인 것도 모자라 죄인을 풀어주다니. 무지한 인간이여, 어서와서 훈계를 받지 못할까? 호로산에 발을 들인 것도 모자라 산에 있는 호박을 파괴하고 벌받는 죄인까지 풀어주다니. 그 도둑놈들은 선인의 위험을 모른다지만 너희도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우리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소월 죽양 진군이 인간에게 말을 전하라 했다고? 응? 이건 백무금기비록. 이게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을 줄이야. 먼 옛날 아망제군께서 이 비록을 지어 인간들에게 내려주셨지. 하지만 그 수량이 적기도 했고 1100년 동안 사라진 것도 많았을 터. 들어본 뒤에 조사할 테니 일단 자세한 상황부터 설명해보거라. 리월 항도 그리 멀리 있지 않으니 거짓을 말한다 해도 나를 속일 순 없을 것이다. 제군께서 암살당하셨다고? 그것도 청신의뢰에서? 리월, 인간 세상에서 감히 누가? 아니, 이 세상의 정령, 제군을 살해할 힘을 지닌 자가 있단 말인가? 우리 선인들은 제군의 윤령에 따라 리월을 지켜왔다. 그러다 인간 세상에 흥성하여 그들을 위해 산속으로 물러났건만 제군께서 이런 일을... 여행자여, 네 이야기는 잘 알겠다. 소월 죽양 진군이 우릴 부른 이유도 잘 알겠어. 이 산에 남은 일들을 처리한 뒤에 바로 다른 선인들을 만나러 가마. 그래, 분명 이 선인의 능력일 거야.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깃털과 풀이 나무로 변하고 침이 폭포가 되는 것 같이 이 호박들도 분명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걸 거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이 호박들은 내가 심은 탁상규라는 꽃에서 온 것이다. 원래는 땅 밑에 있지만 누군가 밟으면 호박이 자라나 침입자를 그 안에 가두지. 이곳에 응고한 뒤로 불청객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주위에 심어놨지. 덕분에 지금까지 조용하게 지냈지만 이상한 것들도 많이 가둬버렸지. 그러니까 이 호박들이 전부...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산을 떠나면 무고한 생명이 피해를 볼까봐 걱정이야. 간단히 처리하고 바로 출발할 테니 너희도 어서 이곳을 떠나거라. 어? 여기에 웬 돌탁자가 있지? 위에 식기랑 주전자도 있어. 옆에 있는 의자에 뭐라고 쓰여있어. 이곳에 류운이 거했다. 이곳에 귀종이 앉았다. 그리고 이곳은 제군이 빌렸다? 제군이라면 혹시 암왕제군을 말하는 건가? 귀종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류운... 맞다! 그 소월 추경진군이 말한 선인 중에 류운 차풍진군이라고 하는 선인이 있었어. 그럼 여기가 그 류운 차풍진군이랑 다른 선인들이 모이는 곳일지도 모르겠네. 헤헤, 우리가 여기서 선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면 리온 차풍 진군의 이목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그치만 선인들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갈피를 못 잡겠네. 할 수 없지. 우선 주변을 둘러보자. 여기에 공양하러 왔던 사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참고해봐야겠어. 참, 선인들은 허니캐럿 그릴을 좋아하려나? 여기서 누군가 요리를 했었나 봐. 선인들한테 줄 음식을 만든 건가? 옆에 식자재도 좀 남았어. 금어초, 연꽃받침, 그리고 두부까지. 어려운 요리인 것 같아. 이거 봐.
메모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만드는 법을 적어놨나 봐. 자세히 읽어보자. 바닥이 밀가루 천지야. 조심 좀 하지. 솥 안에 있는 건 고기 같은데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네. 혹시 선인에게 바치려고 만든 건가? 고기와 밀가루로 만든 요리라. 어라? 바닥에 종이도 떨어져 있어. 위에 발자국도 있네. 혹시 이 요리랑 관련 있는 건가? 엄청 깨끗하다. 여기서 요리했던 사람이 깔끔하게 청소했나 봐. 혹시 선인한테 바칠 음식을 만들려고. 이건 송이버섯이랑 짐승고기야. 레시피도 바로 옆에 있어. 여기서 요리했던 사람은 엄청 꼼꼼한가 봐. 백무금기 비록의 기운이군. 무슨 일로 온 건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정성을 봐서 기회를 한번 주지. 나와 대면하고 싶다면 내가 직접 만든 거처를 건너오거라. 여기에 쓰는 스위치였구나. 거처를 건너오다니 제법이군. 난 류운차 풍진군이다. 무슨 일로 왔는지 어서 말해보아라. 당연하지. 거처뿐만 아니라 그 기관들도 내가 직접 만들었다. 나의 기관술은 귀종과 암왕제군께서도 감탄하실 정도지. 이렇게 넓은 곳에서 혼자 사는 거야? 게다가 장치도 엄청 많아. 혹시 기관술을 연구하려고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선인들이 속세를 떠나 응고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전설처럼 말이야. 나는 그저 번잡한 것을 피해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뿐이다. 그 고요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너희가 이 백무금기 비록을 들고 나타났지. 됐다 됐어. 내 휴식을 방해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제궁께서 암살당하셨다고? 그럴리가.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아니, 차라리 지금 당장 리워랑을 진압하고 선인들이 모두 모이길 기다리는 게 좋겠군. 응? 잠깐, 리워랑을 진압한다니 리워랑 전체를 부숴버리겠다는 거야?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방법을 써야겠지. 그래, 우리 선인들은 제군의 율령에 따라 3,700여 년 동안 리워랑을 지켜왔지. 하지만 지금은 악한 것들이 날뛰고 있으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어떻게 좀 해봐. 이 선인 진짜로 리워랑을 진압하려나 봐. 맞아, 우린 그 많은 음식을 전부 당신한테 바쳤다고. 우린 리워랑을 진압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켜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선인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계약이라. 계약의 신이 죽은 상황에서 그 말을 듣다니 정말 아이러니하군. 리워랑 사람들은 항상 계약을 내팽개치고 옳고 그름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지. 하지만 너희가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부탁하러 온 예상 나도 계약을 무시할 수는 없지. 게다가 백무금기 비록까지 가지고 있으니. 제군께서 이 비록을 만드셨을 때 설력을 불어넣어 인간들의 전쟁을 도우셨건만 지금은 설력이 거의 사라져 증표의 효력만이 남았다니. 하지만 증표라고 해서 너희를 완전히 믿는 건 아니다. 방금 들은 건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야. 소월 죽양 진군이 우릴 부른 것 또한 이 때문이겠지. 됐다. 더는 날 방해하지 말고 어서 가보거라.
없잖아.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짜는 아니야. 백무금기 비록 준비를 하고 왔군. 하지만 이건 그저 내가 너희를 해칠 수 없도록 하는 증표일 뿐 너희가 다치지 않는 건 아니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선과 마의 세계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야. 인간의 영혼은 선인처럼 강하지 않아 혈액이 이렇게 짙은 선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지. 너희를 위해서야 어서 여길 떠나. 잠깐, 우린... 에이, 나 화났어. 자기 할 말만 하잖아.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지어주고 싶지만 선인에게 밉보이면 나중에 보물상자를 발견했을 때 호탕치는 거 아닐까? 휴, 가서 객잔 주인 아줌마에게 선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물어보자. 어? 소를 이미 만났어? 소가 기분이 좋나 보네. 사람을 다 만나고.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였구나. 그럼, 선인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평생 찾아다녀도 한번 볼까 말까 해. 바위의 신이 리월을 세울 때 선인의 힘을 빌렸었지. 하지만 선인들은 대부분 전투를 통해서만 리월을 지키려고 했어. 그래서 결국 수천 년 동안 무역의 도시를 움직인 건 인간이었고 선인은 먼 곳에 은거했지. 주인 아줌마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네. 주인 아줌마가 아니고 사장님이야. 아무튼 너희는 선인과의 인연이 깊어 보이니 일이 쉽게 풀리겠어. 조언을 해달라면... 사실 소를 기쁘게 해주면 되거든. 기쁘게? 호범여차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상상이 안 되네. 기대되지? 사실 나도 그가 웃는 걸 본 적 없단다. 이렇게 하자. 일단 주방장을 찾아가서 행인 두부와 네가 자신 있는 요리를 준비해. 행인 두부는 인간의 음식 중에서 소가 드물게 좋아하는 거야. 네가 자신 있는 요리는 실력 발휘를 잘 해봐. 실력 발휘라? 너의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였지? 우와, 신기한 이름이네. 먹어보고 싶어. 하지만 선인에게 줄 요리니 좀 보수적인 게 낫겠지? 만족 샐러드가 좋겠어. 쉬는 중이니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으이, 주방장의 서비스 태도가 몬드의 대장장인 박은호 씨와 막상막하야. 그랬군. 사장님 분분이 별 수 없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행인 두부처럼 섬세한 요리는 만들 수 없어. 어째서? 검기계 손이 안정적이어야 하듯 요리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내 손은 미안하지만 좀 불안정해. 왜 그러냐면 어떤 손님이 그러는데 이 객잔에 귀신이 있대. 게다가 조금 전에 주방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이 아저씨는 험상궂게 생겨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니 말투가 변하네. 어쨌든 망석 객잔에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음식을 만드는 손이 계속 떨려. 그럼 최고의 행인 두부를 위해 주방으로 가보자. 어? 여긴 아무것도... 너희도 역시 봤구나. 귀신이 진짜 있었다니! 이걸 어쩌면 좋지? 이 사람 상태가... 이젠 어떡하지? 주인 아줌마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런 사소한 일에 놀라다니. 한땐 이름을 날리던 대도적이었는데. 보데트 사장님은 귀신이 안 무서운가 보네. 그런 건 많이 봤어.
아,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객잔에 선인이 출몰한다는 걸 모르나 본데 고데트 사장님은... 그 이상 말하면 나만의 비밀이 탄로나게 된다고. 그럼 그 유령이 다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한번 가봐. 심부름 시키려는 게 아니야. 그 선인의 말처럼 인간의 영혼은 선인보다 약하거든. 선인과 접촉할 때 다치지 않으려면 그런 조무르기 귀신부터 상대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귀신을 어떻게 설득하지? 객잔에 가면 리얼의 천년 동안 전해져온 항마인을 그린 그림이 있어. 그걸 보고 와. 그리고 이 객잔 근처에서 완전한 항마인이 보이는 곳을 찾아. 나타났다! 무서워. 잡는 건 너한테 맡길게. 도망친다!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 주인 아줌마의 말대로라면 이번엔 저번처럼 사라지지 못할 거야. 모르는 귀신이네. 오래전에 망가진 유적 가디언 같아. 설마 유령 비니? 첫째 추추는 아프고 둘째 추추는 병을 봐주네. 드디어 잡았다. 힘들어. 셋째 추추는 약초를 캐고 넷째 추추는 달이네. 귀신 장난은 나쁜 짓이야. 알겠니 꼬마야? 다섯째 추추는 죽고 여섯째 추추는 들어올렸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알겠어. 명희는 더 이상 숙박 손님을 놀라게 하지 않을 거야. 다음엔 언니가 와서 명희와 놀아줘. 만약 언니가 안 오면 명희가 찾아갈 거야. 뭐야? 귀신한테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다니. 정말 고수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정석이 듬뿍 담긴 행인 두부를 만들어주죠.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손가락이 이제 안 떨려. 좋아! 오래간만에 상쾌하네. 방금 그 요리도 실력 발휘 좀 했어. 또 너이구나. 잠깐! 일단 이거 좀 봐. 이건? 네가 제일 좋아하는 행인두부와 이국 여행자의 자신 있는 요리,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샐러드야. 지금이야! 그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서 모든 걸 말해! 암왕제군께서 그런 악재를 당하다니. 믿을 수 없군.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제군이 없는 리월은 상상해 본 적 없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칠성이 이번 사건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 소월, 리수, 리온을 만나봐야겠어. 그들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선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 비록 속세를 멀리하는 이유가 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왜냐면 우리의 신은 계약의 신이니까. 잠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 어? 그 명인은 대체... 퇴마할 때 가끔 인간을 한 번도 해친 적이 없는 악령과 마주쳐 그들은 성불시키기 힘들지. 그래서 사장님과 지배인에게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어. 망소 객잔이 명희를 보살펴주고 있었구나. 객잔의 업무가 참 다양하네. 드디어 왔네. 저룬간에 다녀온 성과는 어때? 그랬구나. 소월 축양진군, 리수첩산진군, 류운차풍진군, 악마대성. 이들 중 몇 명은 오인단이 파악한 정보에도 없었어. 담례로 나도 정보를 주지. 신의 죽음에 대한 리월 칠성의 반응은 아주 의미심장해. 그들은 외부에 아직 진범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선조의 허물 참배를 금한다고 공표했어. 입을 막으려는 시도까지 했지. 하지만 청신의리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리 칠성이라도 소문이 퍼지는 걸 막을 순 없지. 선조의 허물? 리월의 상식에 의하면 아망제군도 선인이야. 바위의 신은 계약의 신이자 선인들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어. 지금의 사만오현 선인은 그때 모두 리월을 지키겠다는 계약을 맺었지. 그래서 리월의 일에 그렇게 신경 썼구나. 맞아. 그들은 그럴 만한 책임과 자격이 있어. 만약 리월을 관리하는 칠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책임을 추궁할 자격이 있어. 칠성은 왜 바위신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남은 껍데기를 숨긴 거지? 수상해. 그래 맞아. 우린 바위의 신을 만나러 온 거야. 리월 칠성이 선조의 허물을 숨기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버린다면 여행자가 일곱 신 모두를 만나겠다는 목표가 물거품이 되잖아. 오, 일곱 신을 찾아다니고 있었구나. 어째서지? 좋은 대답이군. 오인단에게 쉽게 비밀을 털어놓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니잖아. 하지만 이번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에? 정말? 내게 시간을 좀 줘. 사람을 좀 찾아야 해. 재미있군. 상황을 억지로 통제할수록 결국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하지. 썩은 물이 터져나오는 장관을 직접 보려면 나와 재회할 때까지 잘 버티고 있으라고.